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적인 음악가 베네치아 출생 안토니오 비발디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비발디 사계 중에 겨울 2악장을 먼저 듣고 비발디 인생을 살펴보고 마지막에 비발디 사계 중에 봄 1악장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2악장은 난로가 있는 따뜻한 집에 식구들이 오손도손 앉아 이야기하는 평화로운 풍경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가수 이현우의 대표곡 헤어진 다음 날은 비발디의 겨울 2악장을 편곡해서 만들어서 더욱더 많이 알려진 곡입니다. 겨울 2악장에는 베니스의 모습과 함께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는 1678년 3월 4일 태어납니다. 칠삭둥이로 태어나서 건강의 문제로 세례를 2개월이 지난 5월 6일 날 받게 됩니다. 본명은 안토니오 루치오 비발디입니다. 아버지 조반니 바티스타는 이발사이자 산마르코 대성당 유능한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 재능이 보였고 아버지로부터 훌륭한 바이올린 연주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산마르코 대성당 감독이었던 레그렌치로부터 작곡을 배우기도 합니다. 1693년에 15살에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원래 그곳은 기숙해야 하는데 몸이 약한 비발디는 특별히 집에서 통학하는 것을 허가해 줍니다. 따라서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바이올린 연습을 더할 수가 있었습니다. 1703년 25세 때 정식으로 사제서품을 받아 사제가 되었습니다. 비발디 머리카락 색은 유전적으로 붉은색인데 그래서 비발디의 별명은 붉은 머리 사제라 불렀습니다. 미사 중에 종종 밖에 나가 작곡을 하고 사제로서 불성실한 행동을 많이 보여 베네치아 오스페달레 델 피에타 고아원에서 바이올린 교사로 임명이 됩니다. 이곳은 여자 어린이들로 구성이 된 고아원이었습니다. 당시 베네치아는 상업이 발전한 도시였고 발전한 만큼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고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고아들을 관리하는 종교단체 고아원이었습니다. 고아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는 분들은 아이를 맡겼다 합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전문적으로 음악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훗날 대부분 수녀원으로 가게 됩니다. 비발디는 여기서 아이들에게 열성적으로 음악을 가르쳐 세계적인 우수한 수준까지 실력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단정한 차림의 소녀들은 각자에게 적합한 악기를 들고 만들어내는 하모니는 감동적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당시 피에타 공화원은 베네치아를 방문하는 손님이라면 꼭 놓치지 말고 봐야 할 관광 명소였다고 합니다. 그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부유한 상인의 아이들도 음악을 배웠는데 그 중에 안나 마리아라는 여성은 바이올린 실력이 당대 최고였다고 합니다. 또한 독일인 요한 핀젠텔도 비발디에게 바이올린을 배워 독일로 돌아가 음악가가 되어 비발디를 알리게 됩니다. 1713년에 음악교육의 책임자 가스 파리니가 직책을 그만두게 되자 비발디가 책임을 맡아서 교육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비발디의 창작활동은 더욱더 활발해집니다. 비발디는 여러 연주하는 소녀들이 있기에 그들을 위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음악을 시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오페라를 많이 작곡하게 됩니다. 비발디는 처음 10년 동안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안나 지루와 그의 언니 파울리나를 알게 된 이후 파울리나가 몸이 약한 비발디를 잘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두 자매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자 얼마 후 비발디와 지로 사이에 연인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비발디는 단순히 자신은 지로와 스승과 제자라 이야기했지만 루머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지로가 실력이 월등하지 않음에도 자신의 오페라에 지로를 꼭 등장시켜서 그녀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베네치아에 활약했던 극작가 까를로 골드니는 비발디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비발디는 바이올린 연주자로 100점, 작곡가로서 그저 그렇고 사제로서는 0점이다. 이에 대응하여 비발디는 골드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골드니는 험담가로 100점, 극작가로서 그저 그렇고 법률가로서 0점이었다고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그 행동은 로마 교황청까지 알게 되어 결국 62세에 베네치아를 떠나 지로와 함께 오스트리아 빈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까를 6세가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비엔나에서 그의 오페라가 공연도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갖고 있는 재산도 탕진하여 1741년 63세에 비엔나에서 쓸쓸히 죽게 됩니다. 그의 묘지는 빈민가 묘지에 안치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 허물어지면서 다른 유골과 섞이게 되어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살아생전에 110여 곡 넘는 협주곡, 그 중에 바이올린 협주곡과 바이올린 소나타가 주를 이루고 바순 협주곡, 첼로 협주곡, 비올라 협주곡, 플루트 협주곡, 다양한 작품이 남아 있습니다. 비발디 생전에 94편의 오페라를 썼다 하지만 남아 있는 것은 50개가 있습니다. 그 외 실내악곡, 성악곡, 가곡 등 왕성한 작품 활동을 했었고 그의 음악은 부드럽고 여성적이면서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의 작품 4개는 1725년에 작곡되었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최고의 클래식으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봄 일악장은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자연의 모습을 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봄 일악장은 베니스의 봄축제 카니발 영상과 함께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